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배터리 팩에 보시면 USB 출력 커넥터가 있습니다. USB 소켓이 있어서 스마트폰 같은 제품 충전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생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대부분 비워두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터리 팩에 내장된 USB 전원 공급장치 설치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팩 전체 제작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팩 마운트 어댑터 볼트를 분리합니다. 18650 리듐이온 셀 13직렬 7병렬 배터리 팩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배터리 팩 오른쪽이 플러스 포지티브 극성입니다. 이번에 작업하면서 느끼는데 대부분 오른쪽이 포지티브네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은 포지티브로 페인트펜으로 극성 표시를 해둡니다. 14AWG 실리콘 케이블에 납을 스며들게 합니다. 납을 인두에 살짝 녹여둡니다. XT60 커넥터에 가져다 대면 납이 코팅됩니다. 가열하면서 XT60 단자에 납땜합니다. 피메일 커넥터 두 개를 제작합니다. 분명하네. XT60 단자 보호 커버를 끼웁니다. 열 수축 튜브를 준비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배터리 아댑터 커넥터에도 납을 녹여둡니다. 금속판 절연을 위해서 절연지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커버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풀어서 케이스를 열면 부품들이 들어있어요. 18650 배터리 홀더, 열쇠, 고무 받침대, 충전단자 조립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XLR 충전 케이블 납땜 연결해 주세요. 24AWG 케이블을 납땜합니다. 스텝다운 모듈과 배터리 인디케이터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저 출력단에 USB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인이라고 되어 있죠? 인 위치에 배터리 파워를 연결합니다. 아웃에는 USB 피메일 단자의 전선을 연결합니다. 스텝다운 모듈은 60V까지의 높은 전압을 5V까지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이걸로 이제 5V 어저스트 해주는 거예요? 디시는 직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최대 10W까지 전류 사용이 가능하며 스텝다운 모듈은 5V 2A 이하로 작동합니다. 파란 직사각형은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돌리면 원하는 전압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전자부품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방전 케이블이나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선도를 참고해 주세요. 디시 스텝다운 모듈 아웃과 연결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휴대용 파워뱅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헤일룩 맥스 배터리 팩은 빅사이즈 배터리 팩입니다. 6병렬 13직렬로 배터리 배치를 시작합니다. 포지티브 전극에 열에 강한 절연지를 붙여줍니다. 테스트.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배터리 전체를 하나씩 3.75V 동일한 전압이 나오는지 체크합니다. 반대쪽 배터리 홀더를 끼웁니다. 니켈 시트를 두 장 붙여서 스포 시간을 결정합니다. 0.15T 니켈 시트를 사용했습니다. 네, 지금 설정 상태에서는 잘 붙으면 좋겠는데 잡아 당겼을 때 용접 위치가 찢어지면 됩니다. 녹은 용접봉을 청소하고 다듬습니다. 사이드 A면을 원하는 패턴대로 연결합니다.
반대쪽 면은 쇼트 서킷 위험이 높습니다. 스폿 용접 주변을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절연한다면 안전한 스폿 용접이 가능합니다. 밸런스 커넥터 케이블을 한 개씩 납땜해서 연결합니다. 배터리와 BMS를 연결합니다. 좀 뚱뚱하게 나오냐? 캡톤 테이프를 붙여서 니켈 시트를 보호합니다. 됐습니다. 배터리 케이스 하부와 배터리 팩을 연결합니다. 배터리 시동 스위치입니다. 두 개의 선을 스위치 단자에 각각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스위치를 켰을 때 배터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시동 스위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터리 셀간 전압 검사를 시작합니다. 3.75V 정도로 전부 정상 전압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정상적인 연결 패턴입니다. 전압이 측정되지 않거나 7V 이상 측정되면 전선 연결 패턴을 체크합니다. 배터리 충전 단자에는 배터리 인디케이터를 연결할 전선도 같이 납땜해 주세요. 1mm 두께의 EVA 시트를 붙여서 배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케이스를 좌우로 벌려주면서 조립해야 배선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튀어나온 전선은 플라스틱 막대기를 이용해서 밀어 넣어주세요. 이제 케이스 볼트를 조여서 완성을 해주세요. USB 파워 공급 장치가 포함된 배터리 팩이 완성되었습니다. 전기 자전거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야외에서 이제 스마트폰 충전 걱정이 없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BMS 연결과 배터리 팩 제작 방법은 기초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 XLR 충전 커넥터 전극 시험 중입니다. 극성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거기. 정사입니다. 배터리 방전 커넥터도 극성 검사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면 스파크가 생기면서 배터리 팩 BMS 또는 전동기 컨트롤러가 손상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